학사 배우인 박정수는 덕성여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72년 MBC의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연기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과 3년 만에 결혼하고 은퇴하여 줄곧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연기를 썩 좋아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또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댁의 강한 반대로 그렇게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90년대에 다시 브라운관의 반강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예계와는 영영 떨어져서 살려고 작정했던 그녀가 연기자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나 가슴 아팠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정수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중 박정수가 큰 딸을 시집 보낼 때 당시 황신혜, 견미리, 금보라, 이경실, 김창숙 등 많은 연예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 박정수가 식장에서 좀 심할 정도로 유난히 많은 눈물을 보여서 참석했던 하객들이 그녀를 보고 왜 저렇게 많이 울까 하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부터 다소 긴장한 모습이던 그녀는 둘째 딸이 들러리를 맡아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큰 딸이 신랑과 함께 동시 입장하자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는데요. 부모로서 딸을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눈물을 더 많이 흘렸던 건 바로 그녀에겐 남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매체가 그녀에게 결혼식 날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고 물어보자 내가 그랬던가 하더니 이내 특유의 쾌활한 웃음소리와 함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준 아이들이 너무 신통했고 고맙기도 했고 자신은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줄줄 흘렀다는 그녀. 여기서 박정수의 큰딸과 작은딸은 6살 차이가 나는데 6살이나 터울이 나는 이유가 바로 원래는 중간에 사내 아이 하나가 더 있었지만 얼마 안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79년에 태어나서 1년도 안 돼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10달을 채워 낳았는데도 1.9kg밖에 안 나가는 미숙아가 나왔고 당시 박정수는 임신 중독증을 앓았는데 몸이 편찮던 시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임신한 몸을 너무 고단하게 움직였다 보니 결국 미숙아가 태어나면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박정수 부부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참 많이도 써봤지만 워낙 허약하게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혼 초부터 병든 시아버지의 수발과 깔끔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힘든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박정수. 하지만 두 딸은 별탈 없이 잘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90년대 초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 하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 대신 박정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다시금 연기자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는데요. 당시 그녀의 복귀작이 그 유명한 김수현 작가의 사랑이 뭐길래입니다. 그 당시쯤 남편이 진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져 그녀와 남편은 피치 못하게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진짜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당시 이미 성장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두 딸들은 별 거부감 없이 부모의 결별 사실을 받아들였는데요. 오히려 엄마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며 그녀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고 박정수는 딸들이니까 가능했지 아들이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며 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혼이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기에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싱글맘 박정수는 연기자로 복귀하여 바쁘게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갑상선암에 걸리게 된 것인데요. 먹고 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고 한 번에 네다섯 편의 드라마에 동시 출연한 적도 있는데 집에 들렀다 세수만 하고 다시 나가는 날이 태반이었던 그녀는 무리한 스케줄로 고생하다가 결국 암투병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암덩어리 제거를 위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중 부주의로 성대를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 목소리까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 중 침샘에 이상이 생기면서 침이 덜 나오고 지금도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박정수의 두 딸은 한창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성장기였지만 엄마의 바쁜 스케줄로 제대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두 딸은 스스로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하였는데요.
큰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생이었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제 힘으로 대학에 가서 이대 불문과를 졸업한 후 뉴욕에서 패션스쿨을 다녔고 둘째는 어릴 때 언니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성격이 엄마와 비슷해서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서 중학교 시절부터 홀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해서 나중에 컬럼비아대 의대에서 병리학까지 전공을 한 재원이라고 합니다. 박정수는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아이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잘 컸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고마워한다며 자신이 연기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곧 이혼했는데 지금이야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그녀는 둘째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녀가 막 활동을 재개하던 당시 둘째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방학이면 혼자 우두커니 집을 지키는 막둥이의 모습이 마음 아팠다고 밝히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같이 갈 여력이 안 돼 아이 혼자 비행기에 태워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10살이었는데 겁이 나서 안 가겠다고 울고 버티는 아이한테 그녀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강제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박정수. 그런 아이가 한 달이 지나고 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씩씩하게 배낭을 메고 돌아왔는데 박정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뿌듯했다고 합니다. 헌데 그의 딸들은 엄마의 연기자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박정수의 딸이라고 하면 한 번씩 더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박정수는 지금이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존경스럽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자녀들의 속을 헤아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속이 참 깊다, 엄마같이 철없지는 않다고 말하며 웃어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애틋하다 보니 박정수는 딸의 결혼식 때 그렇게 유난히 많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딸을 사업가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하필 사위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딸들이 엄마처럼 가슴 아프게 사는 것은 싫기 때문에 이혼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두었다는 박정수. 그녀도 지금은 드라마 PD인 정을영 감독과 늦은 나이에 교제하게 되어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 실패에 아픔이 있어서 동거만 할 뿐 재혼은 하지 않는다는 그녀. 아들을 하늘로 보내야 했던 것도 가슴 아픈데 거기에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고 게다가 이혼까지 하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데다가 생계를 책임지느라 딸들의 성장기 때 엄마로서 보살피지 못했고 더군다나 암까지 걸려서 투병까지 해야만 했던 아픔을 겪었던 그녀.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온 박정수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